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캠핑, 수심 깊은 계곡 이렇게 찍으러 왔는데 부호형이랑 광채형이 약간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초미녀 여사친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미녀 여사친 나왔습니다. 초까지는 아닌데. 아니. 1초. 1초. 여사친. 오케이, 1초. 1초 미녀 여사친. 네, 언뜻 보면 예쁜 여자 쿠아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동에서 자취하는 여자 쿠아입니다. 딱 봐도 너무 청순하고 매력이 넘쳐요. 정말요? 자연민 있잖아, 자연민. 자연스러운 민.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 자연미인. 성형이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고 해서 자연미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니들의 형, 이 친구는 성형. 저 요즘에는 오빠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넷플릭스. 야. 약간 넷플릭스 하려면은 가입된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케이블 채널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 하려면 월정에 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월정에? 네. 월정에? 네. 프리미엄. 월정에? 왜 그걸 집으시죠? 월정에 끊었다고 왜 뭘 집어 찍기는. 아니,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월정에 끊었다고. 그게 뭐 잘못됐어? 맞아요. 선배님 채널 남자 비율 98%잖아요. 98%. 오늘 98%가 오늘 99% 되는 날입니다. 와. 뭐 어떤 준비된 게 있나요? 저요? 네. 비키니가 준비했습니다. 끝났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취향 따라 골라입네. 알겠습니다.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취향, 누구 취향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 취향 따라 골라입는 비키니라고 하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모두를 만족. 만족이라고. 만족. 아니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왜? 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네. 와. 와, 오빠 너무 좋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약간 이럴 때는 약간 태닝 오일 좀 발라주고 좀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닝 오일 바르면 우리야 좋지. 아, 진짜? 등 좀 발라줄 거예요? 등을 태닝 오일 등을 바른다고? 이런 데는 저도 태닝 오일 바르고 약간 누워 있어야 되잖아. 와, 죽여주지. 선배님. 어? 오일 제가 바르겠습니다. 태닝 오일. 뭐라고? 태닝 오일. 제가 뭐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르겠습니다, 선배님. 아니, 잘 놀다가 갑자기 왜 끼어드는데? 아, 태닝 오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아니, 내가 형이니까 내가 바를게. 아니, 내가 선배잖아요. 아니, 뭐 선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가 아니라. 아니, 개콘도 없어졌는데. 아, 나와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야, 니들. 아니, 형도 없네, 이거 진짜. 형도 없네. 형 빠져, 형. 아, 그렇게 치면 내가 발라줘야지. 네? 아, 니들 싸우는 게 나는 이제 보기가 싫다. 아니, 저희 갈갈보, 친하게. 아니, 내가 발라줄게, 그러면은. 선배님 바른다고. 내가 발라줄게. 아니, 내가 발라줄게. 아니, 그러면 저는 팔만 조금만 바르겠습니다. 아니, 팔은 이 친구가 다 잘해 가잖아. 팔이 가려가요. 등만 발라준다라는 거지. 보수 치료 받아가지고. 아니 나와. 니들 싸우는 꼬라지 딱 보기 싫으니까 내가 발라줄게. 나와. 선배님이요? 있어봐. 내가 어떻게 발라줄 거냐면 뒤로 돌아가. 예. 이게 뭐? 선배님 잠깐. 발라준다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두 번씩 이렇게. 아, 대박. 그래서. 네. 뭐라고? 얘 피부가 더럽다라는 거지. 봐봐, 이 피부가 더러워 지금. 야, 더러워. 아니, 지금 앞편이 더 더러워. 초면에 갑자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게 몸이 네. 더럽다라는. 근데 오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 태닝 오일 안 가져왔어. 뭐라고? 안 가져왔어. 뭐를 안 가져왔다고? 하지만 없죠. 와, 참기름. 봐봐, 냄새 맡아봐봐. 참기름
자. 오, 좋은데? 열매 맞아준다. 이거 좀 발라줘. 여긴 안 발라도 되지. 여긴 안 발라도 되지.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오일 바른 느낌 나는데. 나네요. 김밥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밥 냄새? 실험했어. 야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가까이 오지 마. 잠깐만 있어. 잠깐만. 아니 어떻게 냄새를 맡았냐면 내가 보여줄게. 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빠 더 수영해도 돼요? 수영해. 비키니 저기서 갈아입으면 돼. 오빠 저 이거만 더 갈아입으면 되는데? 더 수영해. 아 그래? 지금 뭐 여기서 왜 목욕을 하는 거야? 약간 있잖아. 그 개코 원숭이 서열 1위한테 서열 2위가 아부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빠 이런 거 끊어야 돼? 야 그거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너 할 줄 알아? 여잔데? 어, 나 자격증 있어. 프리다이빙 자격증 있다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어? 잠깐만 뭐 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해. 뭐 하는 건데. 아,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이씨 야이씨 그걸 왜 보냐? 진짜 시원하다. 아 근데 오빠 내가 그걸 안 가져왔거든. 뭐? 고데기랑 드라이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그래서 오빠가 안고 저기까지면 좀 갖다 들어오면 안 될까? 안 되나? 좀 된다? 아니 나는 뭐 나쁠 건 없는데. 어떻게, 머리...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 아니 그냥 업고 들어가는 데가 알잖아? 나 여기까지 젖으면 안 돼. 머리 젖으면 큰일 나. 약간 진짜 해리포터처럼 돼. 젖으면 안 된다고? 어. 아이씨. 아니 물에 젖으면 안 된다고. 아이씨, 왜?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우와. 무서워? 아니. 네, 부들부들 떨어. 아니, 떠는 게 그 떠는 게 아니라. 어. 아니라. 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오빠 오빠 저 나가고 싶어 지금 아니 떨지 말고! 아니, 지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러다 잠깐만요 애국가만 부르고 나오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서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아, 미쳤나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못할도록 어떻게 나왔지? 잠시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로 뭘 확인을 해요? 선배님 어? 선배님 됩니다 뭐라고? 됩니다 표시 안 나? 예 됩니다 될 수가 없는데 야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옆으로 괜찮아요 티 안 나요 아 그래? 선배님 어? 어렸을 때 고래는 잡으셨어요? 고래 잡았지 어릴 때 새끼 고래는 풀어주십시오 포획 금지입니다 새끼 고래 야 파인애플 위치 야 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요. 제가 리액션 하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선배님? 지금 뛰어가서 잡는 거라도 할까요? 너 알아서 살려봐, 이거. 알아서 살려볼게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니라. 어. 아 근데 오빠 어. 이게 검은색이라서 어.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좀 밝은색으로 갈아입을까? 왜? 지금도 충분히 이쁜데. 이뻐? 어. 아니 아니야. 그래도 하나 더 가져왔거든. 밝은색 무슨 어. 색깔이야? 주황색깔. 주황색깔? 어. 어디? 그 화장실 어딨어? 텐트 저기 있잖아 거기. 아 바로 저기서 갈아입으면 어. 저쪽에. 저쪽에. 너 왜 여기 있냐, 비리면. 저 가는 길인데, 선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여기 아니, 있냐고. 음식 하라면서.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아예 쏙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 어, 잠깐만 너 그 왜 깔아앉아? 나 무거운가 봐. 어 그러니까. 어. 몇 킬로지? 여자의 몸무게는. 아 우리는 어. 전부 다 지금 다 120킬로, 100킬로가 넘기 때문에. 아 진짜? 어. 80킬로 밑으로도 엄청 날씬한 거야. 아 80킬로? 엄청 날씬한 거야 우리한테는. 아 그래도 비밀 시크릿. 어 시크릿. 오빠 애 있어? 아, 조, 애 있지? 애 있지? 오, 왜 안, 약간 너 골반 크다는 거 어필하려고 일부러. 아니, 그 나도 올라가는데 왜? 잠깐만. 골반 큰 거 어필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 아니야. 계속 이쁜 척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안심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옆에서 도와 나 이런 거 되게 도와준다는데 왜 괜찮다 그러는 거. 야, 아니 도와준다는데 왜 괜찮다 그러는 거. 재밌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좋지 않냐? 어, 여기 말고 내가 여기 말고 저 위에 있잖아. 정말 좋은 그 폭포를 아까 찍었는데 거기는 수영은 못해. 아 너무 깊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 관리하시는 분 지키고 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인스타 스토리에만 올렸는데도 연락이 막 오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어. 오빠는 보통 수영 올리면 DM 뭐 할 거예요? DM 메시지 뭐 한 30개 오지. 거기 어디냐고 막.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남자들이 좀 예쁘장 하니까 직접 떼는 애들 많지. 진짜로? 진짜로? 뭐 어떻게 그런 걸 주로 직접 떼? 선배님처럼 직접 떼지. 어떻게 직접 떼요? 이런 질문 선배님처럼 하면서. 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뭘 언제 아니, 이미. 선배 편집하겠습니다. 선배. 아, 아오. 와.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떡볶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식 떡볶이. 아니, 이 떡볶이 맞아요? 양념 했거든요. 어.
야, 물도 저기 어? 오렌지 주스 병에 담아 오니까 얼마나 좋냐. 오, 그렇네요. 어, 이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너 왜 그러냐, 진짜. 자들 지금 이거 먹방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왜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거를 쏟아버리냐? 그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코아 씨랑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따라와? 그래서, 어, 따라와. 아니 그냥 찍지마. 아니 뭐야? 왜 그래요? 왜 그래? 안녕하세요, 비키맨톤 조카 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귀한 남자.